1974년 4월 4일에 한국에서 5분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 자매 진아은과 써니은은 엄마를 따라 미국 시애틀로 이민을 왔습니다. 무슨 결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더 나은 삶을 위해 미국행을 결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타국 생활은 만만치 않았고 엄마는 어느 순간부터 도박에 중독됐으며 여러 직장을 옮겨 다녔고 남자친구도 바뀌곤 했습니다. 엄마가 술집에서 일하고 카지노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쌍둥이 자매는 시설에서 자라야 했고 나중에 함께 살게 됐을 땐 엄마로부터 모질고 나쁜 대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진아는 써니보다 좋지 못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데 써니는 엄마를 달래거나 위로하는 것에 눈치가 빨랐기에 그나마 손이 덜 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험한 환경에 의지할 사람은 서로밖에 없으니 서로가 서로를 더 보호했습니다. 엄마는 손을 벌려 다른 가족에게 도움을 구해 캘리포니아 캄포에 사는 삼촌 집에 가게 됩니다. 조금은 안정적인 환경 덕분일까요? 진아와 써니는 공부를 열심히 하며 서로에게 좋은 라이벌이 됩니다. 하지만 자라나며 점점 각자의 삶을 추구했고 말다툼에서도 늘어났죠. 그러다 격해지더니 폭력적인 문제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겉으로 보기엔 문제가 없는 듯 과열됐던 분위기가 차분해졌습니다. 써니는 고등학교 졸업 후 라베르네 대학에 전액 장학금을 받아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진아는 학교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 20살에 텍사스에 있는 로클랜드 공군기지에 입대를 합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군대 생활은 훈련 한 달 만에 바뀌었는데 군대의 엄격한 규율이 본인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지만 2년 동안 군대를 나갈 수 없었고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 한 가지 꾀를 내죠. 이 당시에는 군인들이 자신이 동성을 좋아하는지 양성인지에 대해 밝히지 않으면 복무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고 그것을 이용하기로 한 겁니다. 자신이 동성을 좋아한다고 얘기하면 가볍게 쫓겨날 거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생각보다 강하게 군대 측에서 나오자 겁을 먹고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나마 유일하게 친했던 고등학교 친구에게 털어놓습니다. 그 친구가 진아의 상사들과 통화를 한 뒤 그녀는 큰일 없이 풀려났습니다. 무슨 대화 내용이었는지는 나오지 않았으나 그 친구에 따르면 진아 때문에 그들도 당황하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공군에서 나온 진아는 블랙잭 딜러로 일합니다. 그러다 그곳에서 도박에 손을 댔다가 모아놓은 돈을 탕진하게 되죠. 1996년에는 수중에 돈이 없자 친구들에게 돈을 빌린다거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4만 달러를 훔치고 거기서 빚이 점점 더 쌓여가며 그녀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도박에 중독이 됩니다. 그러자 그녀는 극단적인 시도를 하는데 실패했고 그 후엔 삼촌의 돈까지 손을 댔다가 그 사실을 안 삼촌이 그녀를 신고합니다. 징역 10일과 집행유예 3년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모두 돈을 갚으라는 명령이 내려졌죠. 감옥에서 나온 진아는 갈 곳이 없었고 써니에게 연락해 머물게 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써니는 흔쾌히 그녀를 받아들였죠. 진아는 자신이 군대에서 말썽을 부릴 때 써니가 멋지게 성공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했지만 당시 그녀는 다른 주변 부유한 친구들을 따라잡기 위해 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써니는 라베르네 대학에 입학한 뒤 좋은 차를 타고 비싼 브랜드의 의류를 입으며 활달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을 끌어모으며 즐겁게 지내고 있는 듯 했는데 사실 주변 친구들에게 꿀리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중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하며 자신이 잘 사는 듯 꾸며냈지만 곧 그녀가 다른 지역에서 댄서로 일하는 것 같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거짓된 환경을 지속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성적이 떨어지고 장학금까지 잃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대학을 옮겨 공부를 마저 하려고 했지만 무리였는지 중퇴를 하고 접수원 일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진아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죠. 진아의 출소 후 함께 살기 시작한 초반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고 음식을 제대로 만들지 않거나 설거지를 하지 않으면 써니는 진아를 집에서 내쫓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격하게 싸우다 1996년 5월 경찰까지 부르게 됐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집주인 써니를 잡아가는 겁니다.
그녀에게 미결 영장이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죠. 써니는 친구 신용카드로 1,300달러치의 쇼핑을 했는데 걔가 신경 쓸 줄 몰랐어요. 걔는 부자였단 말이에요. 라고 경찰에 말했다고 하네요. 써니는 감옥에서 진아와 통화를 하며 분노에 차 너를 쫓아내겠다고 으름장을 놨는데 진아는 그게 두려워 써니의 신분증과 신용카드, BMW 차량을 타고 도망칩니다. 써니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전 남자친구의 집으로 가 그와 함께 지내다 그의 수표까지 훔쳤고 이 사실을 안 전 남친이 신고를 합니다. 돈을 갖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써니 역시 진아가 자신의 것들을 훔쳤다는 것을 알고 고소를 했고 판사는 진아에게 징역형을 내린 뒤 허가를 받는다면 자유시간을 준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밖에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진아는 6개월의 형을 살고 휴가를 받아 도망을 쳤습니다. 그녀는 니키와 리타라는 자매의 도움으로 두 사람이 운영하는 무료시설에서 지낼 수 있게 됐죠. 그리고 그곳에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16살의 아치 브라이언트와 15살의 조나단 요시 사에라스라는 소년으로 이 둘은 절친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운동을 하거나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며 큰 문제를 저지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무던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니키와 리타의 숙소에 들른 아치가 파란색 머스탱이 세워진 것을 보고 차의 주인을 소개받는데 그것이 진아였습니다. 그렇게 아치와 진아는 친구가 됩니다. 진아는 그에게 호신연총을 구해달라 부탁했고 60달러에 그것을 구해주죠. 1996년 11월 6일 아치와 조나단이 학교에 늦었고 진아에게 태워달라 부탁을 하는데 태워는 주겠는데 언니 집에 자기 물건 몇 개를 가지러 같이 가달란 부탁을 하죠. 그 동네에는 아시아 조직 폭력배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 집 주변에 있을 수 있다. 자신이 물건을 들고 나와 마주칠 수 있으니 도와달라라며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아무 말이 없자 진아는 100달러를 제시했고 그들은 승낙했죠. 세 사람은 식료품점에 들러 테이프와 와인, 장갑, 감자 한 개를 샀고 써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써니의 아파트에 도착한 그들은 써니의 룸메 중 한 명이 떠나는 것을 봤고 관리소에 가서 물건 때문에 잠깐 집에 들어가야 한다며 열쇠를 달라 했지만 거절당해 다른 방법을 생각합니다. 진아는 아치와 조나단에게 너희가 100달러를 받으려면 집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와야만 한다. 혹시 폭력배들이 있을 수 있으니 자, 총을 가져가라 라며 건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총을 건네받으며 의아해했는데 진아는 그런 그들에게 써니를 쏘라고 부추기기까지 했습니다. 아치는 싫다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진아는 조나단에게 눈을 돌려 네가 할래? 라고 다시 묻지만 조나단 역시 거절합니다. 아치는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친자매를 해하려는 사람이 우리는 그냥 둘까? 싶어서 말이죠. 그래서 그는 총을 챙기고 진아의 말을 듣는 척 하면서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온다면 나도 조나단도 그리고 진아의 쌍둥이 자매도 구하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들은 잡지 판매원으로 위장해 집 문을 두드립니다. 안에서 한국계인 미국인 여성이 나왔죠. 아치는 그녀가 써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룸메이트인 헬렌이었죠. 헬렌이 문을 닫으려 하자 아치는 밀고 들어갔고 써니는 샤워를 하고 나왔다가 이 소란을 눈치채고 911에 신고를 합니다. 아치는 조나단에게 다른 방을 확인하라 했고 조나단은 화장실 안에서 써니를 마주했습니다. 그녀의 손에 핸드폰이 들린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냐 물었고 그녀는 아니라고 대답했죠. 써니와 룸메이트 헬렌은 재갈이 물리고 손이 묶인 뒤 욕조에 옮겨졌고 두 소녀는 진아의 물건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조나단은 진아에게 이제 집에 들어와도 된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아니 웬걸 건물 밖에 경찰에 깔려있는 겁니다. 조나단은 어떻게 상황을 잘 피해 진아의 차량에 올랐고 진아는 주변을 얼쩡거리다 경찰이 떠나라고 지시해 차를 타고 지역을 벗어납니다. 아마 써니의 생사를 확인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치도 뒤늦게 상황을 알고 헬렌과 써니를 풀어주며 장난이었다고 경찰에 말하라고 시킵니다만 경찰이 집 앞에 도착한 것을 보고 도주하려다 잡힙니다.
나중에 그가 의류바구니에 던져놓은 총의 안전장치가 채워진 것을 확인했고 이것은 나중에 아치가 주장한 누구도 다치지 않게 하려 했다는 말에 힘을 실어줍니다. 풀려난 써니와 헬렌은 경찰에게 범인이 한 명 더 있다고 제보하죠. 그리고 한 경찰이 피해자가 진술하는 인상착의의 사람이 파란색 머스탱에 올라 떠난 것을 기억했습니다. 경찰은 아치를 통해 진아가 쌍둥이 자매를 헤아려 했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고 그녀의 뒤를 쫓습니다. 진아는 머스탱을 반납하고 새로운 차를 빌려 도주하려 했는데 경찰은 그녀가 써니의 신분을 도용할지도 모른다고 빠르게 판단해 그녀와 조나단을 발빠르게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진아는 나랑은 관련 없다고 했으나 차량 안에서 써니의 집에서 발견한 총에 들어있던 것과 일치하는 탄피를 발견합니다. 또 트렁크에서 쓰레기 봉투, 파인솔, 노끈, 장갑 한 켤레 등을 발견했죠. 누가 봐도 무언가를 저지르기 위한 물건 같았습니다. 진아는 살인 공모, 두 건의 강도, 총기 소지, 두 건의 허위 투옥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998년 5월 8일 26년의 형을 선고받습니다. 진아는 계속 인정을 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저는 써니를 해하고 싶었어요. 전 걔가 싫었어요. 라며 이유를 털어놓았죠. 진아는 써니의 모든 것을 부러워했고 그녀에게 집착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질투로 인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진아는 경계성 인격장애를 진단받아 여전히 그녀에게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2018년 가석방을 받게 되었고 현재 엄마와 살며 감옥에서 따낸 학위를 이용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써니 역시 이만하면 됐다고 가석방을 지지했다고 하네요. 또 놀라운 게 진아가 감옥에 있는 동안 많은 남성들과 펜팔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남성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녀에게 10만 달러를 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치와 조나단 역시 공모자로 재판을 받았고 아치는 총 10년을 복역합니다. 조나단은 자백서에 서명하고 4년의 형을 선고받았죠. 이 사건은 정신병에 질투심이 심한 쌍둥이 자매 진아 그리고 착한 형제 써니로 언론에 알려졌고 써니는 많은 방송에 출연을 하는데 돈을 요구해봤고 매니저도 고용했다고 하네요. 세상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 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